딱따육이에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요. 해는 뜨고 바람은 또 많이 불고 조금 쌀쌀해요. 낮인데도. 그래서 제가 창문을 좀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 소리가 무지나요. 하나를 못 닫아서 지금 마저 닫았거든요. 제가 오늘은 염자를 동전잎 같다 해서 이게 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이쁘죠? 여기다가 깔망을 좀 깔고요. 깔망을 땅에 떨어져가지고 잘라야겠죠? 이건 네모난 거니까 동그랗게 안 잘라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요. 이거는 많이 흙을 저기 마사를 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깔고 이게 키가 커서 조금만 넣고요. 조금만 넣고요. 흙을 좀 넣고 바로 여기다가 이게 안 넘어갈지 모르겠고 이게 제일 길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이구 문이 흔들리네. 이쁘죠? 이렇게 하고 터프하게 넣었어요. 이게 지금 키가 크잖아요. 키가 커갖고 잘안 보이나 봐요. 키가 커요. 다른 것보다 키가 커요. 이렇게 흙을 놓고요. 핀셋 큰게 어디로 갔니? 이건 조금 짧은 거라서 이렇게 아주 쉽죠잉? 참으로 쉽죠잉? 요거는 낙구는 처음에 사놓은 건데 지금 쓰는 거예요. 제가 아꼈다가 지금 쓰는 거예요. 거기 마사가 자꾸 가루가 많이 생겨가지고 안 좋아요 진짜. 문이 자꾸 흔들리지. 이렇게 빼야 될것 같아요. 흔들려가지고 문이 흔들려서. 어디로 가버렸나요?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핀셋. 이거 안 흔들리게 잘꾹 해줘야 돼요. 꾹 뿌리 있는 데다가. 뿌리가 안 흔들려야 돼서 꾹 해줘야 돼요. 쑥쑥쑥쑥쑥쑥쑥 저는 쑥이고 다른 분은 쑥쑥이에요. 그래서 쑥 구분도 잘 됐으면 좋겠죠. 어쨌든 같이 가는 유튜버 생활이니까 쑥쑥 자유 채널도 힘내서 고지까지 잘 가세요. 고지까지 힘들게 왔는데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돌을 마사를 여기다 더 늘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뿌리가 안 흔들려요. 여러분 아셨죠? 초보님들도 아셨죠? 이렇게 쑥 밀어넣어야 돼요. 안 보이시나요? 이것 때문에 안 보이시죠? 여기를 요거 하나를 잡고요. 요렇게 마사를 뿌리 안 다치게 뿌리 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뿌리 위에다가 슉 이렇게 슉 이제 더안 들어갑니다. 다 했어요. 칼라 염자 같아요. 돈 들어온다는 칼라 염자. 이쁘죠? 조금 못 자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위에가. 그래서 잘 달궈야겠죠? 요거 이제 심었고요. 이제 마사를 더 위에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됐어요, 됐어. 그리고 또 하나를 심어야겠죠? 뭐를 심을까? 뭐를 심을까? 짜잔, 이제 부러졌네. 신월. 꽃을 보려고 이거를, 꽃이 피었길래 샀는데, 꽃이 졌어요. 이거 화엽을 띄어야 되겠어. 딱딱하네요, 화엽이. 딱딱해요. 여기다 심을까요? 요거 전부자님이 저한테 또 선물을 하나 또 보내셨더라고요. 어제 받았거든요. 어제 그젠가? 어제 그제 제가 인제 박스를 열었답니다. 썩는 거 아니라서 인제 열었어요. 이거를 보내셨어요. 너무 이쁘죠? 루디아 분이에요. 루디아 수제화분. 칼라분 같아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쁘죠? 여기다가 심으면 될것 같은데, 팔에서 파란 걸 심으면, 뭐다 파랗긴 하지만, 여기다가, 저거는 너무 적고, 여기다 아무튼 심어야 될것 같아요. 요거밖에 없어요. 더럽기는 하지만,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깔망을 잘라서 넣어야 되겠죠? 넣었어요. 여기다가 저거를 좀 넣을게요. 굵은 경서지. 넣었고요. 굵은 마사를 조금만 넣고요. 흙을 좀 넣고, 화엽이 다안 떨어져요. 화엽을 다 띄고 해야 되는데, 다안 떨어지네요. 흙을 조금 더 넣긴 해야 되는데, 꽃이 피기도 하겠죠? 짜잔. 모아서 심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두 개가? 두개 아닌데. 두개 아니에요. 요거는 흐트러졌는데.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오래 올릴 거예요. 흙을 넣고 살짝 들어 올리면 돼요. 살짝 들어 올릴 거예요. 살짝. 딱 동그랗게 되면 좋으려면.
이렇게 조련만 이렇게 되면 됐겠죠? 이렇게 흙을 자 흙을 더 넣어야 되겠죠? 하엽이 잘 안 떨어져요. 어떻게 이쪽에도 더 넣어야 됩니다. 하엽이 딱딱하니 잘 안 떨어지네. 이렇게 모아졌는 것 같죠? 모아졌죠? 이렇게 조금 더 넣으면 될 것 같죠? 시놀이 요거는 빼야 돼. 이걸 잡고 그래야 다져져요. 여기 골고루 이렇게 아셨죠? 마사토만 넣으면 되겠어요. 1분 마사만 이제 올리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네요. 편집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올리는 편이에요. 화면 돌려갖고 그냥 올리는 편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저는 빠른값 빠른 그게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전부자님이 주신 누디아 수제화분 이렇게 신호를 심었답니다. 꽃피면 이쁠 것 같죠? 여기다 빨간색을 심으면 더 이쁠 텐데 여기다가는 여기 창들은 여기다 심을 게 아니에요. 창들은 풀밭에다 심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심어서 이제 요거를 치우고 물뿡뿡이 씨를 한번 하고요. 자, 이렇게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염자, 신월 이렇게 두 가지를 했고요. 요거는 누디아 수제화분을 전부자의 다육사랑님께서 선물을 주셨답니다. 자, 이렇게 다 심었어요. 자, 물뿡뿡이 씨 물 주세요. 치치고고 아, 봄이에요, 봄. 꽃 피고 하는데도 밖에를 못 나가죠? 자, 이렇게 물뿡뿡이 씨도 다 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코로나는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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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